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비
이 세간 통일법계
70만 개 성경 39품 성차영 신수지 서발심시변정가 한자여시부터 내 신명기로 자나불법성월용무이상 계급부동벌레자 무양무상결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신성심신동 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불 환경 강설 제48권 점안식을 하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8권입니다. 서문 펼쳤죠. 같이 읽고 점안을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32상과 80종호를 말하고 다시 97종호의 수승한 공덕의 상호로서 거룩한 모습인 대인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97종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곧 열애 십신상회품입니다. 불교에서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이 등등이 본래로 없음을 철저히 알면서 온갖 형상을 다 갖추고 또한 비록 온갖 형상을 다 갖추더라도 귀와 코와 혀와 몸뚱이 등등이 볼도 없음을 꿰뚫어 보아야 형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질종뿐만 아니라 97억의 형상을 갖추더라도 또한 그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열애의 원만한 형상의 바다가 되는 것이며 인생 열애가 마음껏 꾸미고 장엄을 하더라도 허물이 되지 않은 이치입니다. 소 광명 공덕품에서는 열에게 갖춰져 있는 잘생긴 모습의 공덕을 설하였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행공 정등각에게 따라서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원만왕이요. 따라서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이름이 지성이라 700만 아성지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느니라. 열애수호 광명 공덕이란 열애께서 본래로 갖추고 있는 상호에 따른 잘생긴 모습의 광명과 공덕은 아무리 참선하고 설명하더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두 품인데
모두가 우리 본래로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그런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보여주는 것을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 또는 열의 십신 상해품, 열의 십신, 열의 수호 광명 공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본보기로 나타내 보이신 모습이고, 사실은 이 씨앗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진여자성 자리에서 공덕을 그것을 이제 잘 닦으면 안에 있는 씨앗이 발현을 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고 온갖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열의 십신상해나 열의 수호광명공덕이나 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느 특정인의 어떤 형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우리 마음자리 속에 그러한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 스스로 뭐 못났다고 괜히 돈 들여서 뜯어고치고 할 게 아니고 마음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걸 잘 연구해서 그것을 잘 발현하는 그런 그 어떤 생각을 해야지. 예. 외모만 자꾸 뜯어고치면 그거 나중에 또 탈나면 또 고쳐야 되고 결국은 뭐 늙어서 이제 갖다 버리게 되면 뭐 아무짝에 쓸모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 불자들은 불자 중에서도 가장 고급 불자, 우수한 불자 화엄행자께서는 사실은 안목이 좀 남달라야 됩니다. 안목이 남달라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남다르고 그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그 일찍이 몰라가지고 전생에 별로 내가 공덕을 제대로 못 닦았어. 금생에는 뭐 별 볼 없이 생겼지만은 이제 이러한 이치를 화엄경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정말 아주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외모도 잘생기고 물론 마음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염화실지 이거 한번 펴보세요. 펴지 말고 그냥 펴지만 봅시다 한번. 내가 이걸 나눠드리면서 전부 뭐 유식하시고 하니까 다 각자 읽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설명 하나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표지 그림 이게 선제동자가 미가장자를 칭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미가장자 선지식이 어디 있어요? 저 높은 자리에는 의자가 텅 비었네요. 여기에서 선제동자 앞에 절하는 분이 미가장자 선지식입니다. 저 당신 자리를 놔두고 왜 여기에 선제동자에게 내려와서 절을 하느냐? 선제동자가 와서 다른 선지식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미가장자를 칭견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강설책이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제동자가 나는 일찍이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살행을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보살행입니까? 이렇게 미가장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미가장자가 의자에 저 높은 데 앉았다가 당신 진짜 보리심을 발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른 깜짝 놀래고 미가장자가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렇다면 저희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고 선제동자에게 큰 절을 이렇게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미가장자 선지식의 특징이에요.
뭐라고? 보리심을 바랬다면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리심은 곧 불심이고, 보리심은 곧 자비심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보리심이잖아요. 그런 훌륭한 불심을 냈다고 하니까 미가 장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뛰어 내려와서,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얼마나 근사한 그림입니까? 이 그림 하나 가지고 그만 부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불교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표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우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광명공덕품,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한껏 밖으로 표현했을 때, 이 강설책과 같은 이러한 그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그것은 또한 뭡니까? 보리심 덕택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 이익보다도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보리심입니다. 그게 불심이고,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이타심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나에게 딸린 가족이 있고, 이런저런 권속이 있고, 뭐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 그래서 쉽게 남을 위해서 뭐 그거 마음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누구나 자기 중심,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야.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제 큰 마음, 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인의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닮아간다면은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앞세우고, 좀 더 용기를, 용기 잘 안 나죠. 뻔히 알긴 아는데 용기가 잘 안 나. 근데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야. 그럼 마음이 후련하고, 또 편안해지고, 주머니는 조금 비었다 손치더라도 마음이 가득 차. 주머니는 비었는데 마음이 가득 차. 마음이 흐뭇해. 그런 도리가 있어요. 그런 도리가 있어.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또 설이고 한데, 이제 연말 연시에, 또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할 그럴 계기가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미가 장자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선제동자에게 보리심, 그 마음을 가졌느냐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게 곧 불심인데, 부처의 마음인데, 해가지고 그만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 내려와서 큰 절을 이렇게 올리는 이 그림, 이 그림 한 장이면 다예요, 사실은. 이 그림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그래서, 마침 이달에 나온 염화실지가 이러한 그림을 소개할 순서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색칠을 너무 이쁘게 잘했죠. 참 아주 곱잖아요. 전번에 흑백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이제 또 제2차로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송 부분,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화엄경 10주품인데, 10주품을 설하기 위해서 수미산으로 올라왔죠. 수미산에 올라와서 상당히 높은 차원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본론인 10주 법문을 하고, 그것을 다시 또 마음에, 잘 새기라고 하는 뜻에서, 중송, 거듭 뜻을 표하는 뜻에서, 개송으로, 시형식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중송이라 그래요. 또,
복구양 같이 그런 그 산문이 앞에 없고 그냥 개송만 있는 것을 이제 고기송 그래요. 고기송. 외로울 꽃자 일어날 기자 홀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산문이 없이 개송만 있는 것을 고기송. 또 이제 산문이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시로서 이제 표현한 것을 중송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발심주라 발심의 인연이라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시방과 그리고 및 법계를 관찰하고 온 시방 그리고 온 우주 법계를 다 관찰하고 개송을 설했다. 두루두루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사람만 법문 듣는 것이 아니고 우주 법계 시방세계 모든 곳에서 다 이 법문을 듣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 듣는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위대한 것은 얼마 전 한 갈릴레이가 그 망원경 그 저기 그 시원찮은 망원경이지만 그걸 개발해가지고 기껏해야 조금 이제 우주를 조금 이제 가까이 있는 별들 그저 겨우 바라볼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지금 300년 전인가 400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겨우 조금 보고서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고 지구가 또 중심이 아니고 최소한도 뭐 태양도 중심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는 위선 그 범위를 좁게 잡아서 또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화엄경에서는 걸핏하면 시방세계, 우주법계, 또 화장세계에서 얼마나 많고 많은 그런 그 세계를 소개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요즘은 우주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참 무한히 넓은 그 우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수록 참 2500년, 2600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니고 참으로 감탄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정말 위대하다. 그 참 그 높이를 알 수가 없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그